농협에 가니 용가가 있어서 사왔습니다. 맛은 이게 전에 먹어보니까 무맛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안이 빨간색 용가라서 개당 5,000원 택 주고 샀습니다. 두개 들어있더라고요. 껍질을 뭐 저는 이렇게 아, 뭐 하려고 그러냐고요? 씨앗을 받아가지고 발화하는 컨텐츠를 하려고요. 별걸 다 하려고 그러죠. 있길래 씨앗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씨앗을 이제 이게 있잖아요. 여기 씨앗이.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굉장히 빨개요. 빨갛다 못해서 완전히 새빨간데 여기에 까만 씨앗을 분리시켜서 발라할 거예요. 몇개 분리시켜 봤는데 막이 투명 막이 쌓여져 있네요. 씨앗을 살짝 긁어서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명막 안에 씨가 쌓여져 있는 게 보이죠? 씨. 그리고 이게 뭐냐? 용과 껍질을 깨끗하게 씻었었거든요. 용과 껍질을 당금주 담을 거예요. 용과 껍질 당금주 했는 색 한번 보세요. 빨갛죠? 제가 7월 14일 날 담았는데 오늘은 8월 15일. 딱한달 만에 색이 이만큼 우러났어요. 용과 껍질 버리지 마세요. 요거는 나유기 헉.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상토를, 그냥 일반 상토예요. 상토를 조금 뿌릴 겁니다. 상토를. 상토를 살짝이 덮어주는 정도만 뿌렸습니다. 용과 씨앗이 싹 텄는 거를 이렇게 화분이에 이렇게 얹었어요. 이거 물 주니까 이렇게 지금 오에서 크고 있어요. 일단은 싹 튀운 거는 성공이죠, 그죠? 네, 성공했습니다. 용과 씨앗 싹 트기.